미군 전투기가 자국 영국에서 미확인 물체를 한 번에 격추하지 못해 40만 달러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아직 잔해를 수거 중이지만 상업적인 목적의 물체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시간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모두 재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범행 동기 추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한인타운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회가 내년부터 주요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역사적 편견을 대중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절도 피해가 급증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830만 대 차량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난 알람의 길이도 30초에서 1분으로 늘어납니다. 2000년대 TV 드라마에서 아역으로 활동했던 오스틴 메이저스가 노숙자 시설에서 지내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으로는 펜타닐 과다 복용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 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 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 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면서 물가 오름세가 기대만큼 빠르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 역시 길어질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1월보다 6.4% 올랐습니다. 6.4%라는 수치로 보면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이고 추세로 봤을 땐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세의 기울기가 둔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 작년 12월 6.5%에 비해 0.1%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고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 6.2%보다 0.2%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또 1년 전이 아니라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땐 0.5% 올라서 12월에 0.1% 올랐던 것에 비하면 전월 대비 상승폭은 오히려 커졌고 시장 전망치 0.4%도 상회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시장의 전망을 웃돌았습니다. I don't have a great prediction on CPI. You know, that's but I you know, I think someone's going to be wrong and I think the market is probably underestimating. 주범은 주택 임대료 같은 주거 비용입니다. 1월 주거 비용은 작년 12월보다 0.7% 올라서 전체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진정세를 보이는가 싶던 기름값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오름세의 진정 추세가 둔해지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졌고 반대로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거란 전망에는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It's not going to be we don't think smooth. It's probably going to be bumpy. And so we think that we're going to need to do further rate increases.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오름세가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선 아직 해야 할 게 더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찰 풍선 사태 이후 곳곳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총 3개의 비행체를 격추했습니다. 다른 국가 정보 수집 활동을 막기 위한 명분이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아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투기가 비행체를 격추하는 과정에서 미사일이 표적을 빗나간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백악관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미국 상공에서 중국 정찰 풍선이 격추된 이후 알래스카, 유콘,
5대 호인 휴런호에서 잇따라 발견된 미확인 비행물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비행물체들이 당장 군사적 위협은 아니더라도 민간 항공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격추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12일까지 미국 상공에 떠있던 총 4개의 미확인 비행물체를 전투기를 통해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격추 대상이었던 휴로노 상공의 비행체를 한 번에 격추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F-16 전투기에서 발사된 첫 미사일이 표적을 빗나가 휴런호에 떨어진 것입니다. The missile landed harmlessly in the water of Lake Huron. We tracked it all the way down. 전투기가 발사한 공대공 미사일 한 기 가격은 40만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격추된 비행체들이 안보면에서 위해가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백악관 역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osed any kinetic threat to people on the ground. They did not. We assessed whether they were sending any communication signals. We detected none. I think the American people deserve to hear more from the president on all of these issues, and hopefully we will in the coming days. 백악관은 차후 비행체의 잔해들을 수거하는 대로 투명한 조사와 결과를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잔해를 수거해야 비행체의 정체가 밝혀지겠지만 만약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미 당국의 대응에 대한 비난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한 달 반 만에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 경찰국은 어제 오후 8시 30분쯤 용의자 43세 앤서니 맥레이가 미시간 주립대 메인 캠퍼스 내의 버키홀에서 총격을 가해 2명의 학생이 숨졌고 이후 유니언 빌딩으로 이동해 1명의 학생을 추가로 살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5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미시간 주립대 학생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용의자는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4시간 만에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은 채 캠퍼스 밖에서 발견됐습니다. That 43-year-old male is not affiliated in any way with Michigan State University. He's not a student, faculty, staff. And we have no idea why he came to campus to do this tonight. That is part of our ongoing investigation. I was sitting right next to the door where he came in. Thank God my fight or flight response kicked in because I booked it to the far side of the class and ducked down and he came in and shot 3 to 4 times in our classroom. I was like shaking in the bathroom and it was just terrible. It's just like preparing myself for like the worst thing ever. 사건 직후 학교는 48시간 동안 모든 수업과 일정들을 전면 취소했고 경찰은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2019년 허가 없이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으며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발견 당시 호주머니에 뉴저지주 학교 두 곳을 위협할 것이라는 메모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용의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 파차파 캠프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회가 뉴욕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태한 UC 리버사이드 소수인종학 교수는 비영리 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내년부터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워싱턴 DC 등 주요 대도시를 돌며 파차파 캠프의 역사를 공유하는 순회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멜론 재단으로부터 85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미주 이민사에서 한인타운의 효시로 평가받는 주민 공동체의 역사와 스토리를 알리고 최근 아시안 대상 중어 범죄와 관련해 아시안에 대한 편견과 그릇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최근 뭐 반아시안 정서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고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증오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전시를 통해서 미주 한인 또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고취시키면서 이러한 정서들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파차파 캠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인 공동체를 일궈내며 초창기 독립운동의 기틀을 닦았던 곳으로 이후 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와 흥사단 설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차량 도난을 막기 위해 총 830만 대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 기아차 가운데 푸시버튼 점화장치가 없는 차량 830만 대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도난 경보음을 기존 30초에서 1분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앞서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대상으로 차 키홀 주변에 커버를 뜯어낸 뒤 시동을 걸고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절도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해당 차량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대상은 2017년에서 2020년 엘란트라 모델과 2015년에서 2019년 소나타 모델,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 베뉴 모델입니다. 한편 LAPD는 오늘 현대 기아차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소식을 전하면서 외부 주차 시 차 키를 절대 차 안에 두지 말고 차량 경보나 도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차량 절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로의 수도관 파이프가 파열되면서 또다시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LA 수자원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윌밍턴의 아발론 블러버드와 이스트 스트리트 교차로 근처에서 20인치 급수관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도로에 거대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주변 도로와 최소 12개의 인근 업소들이 물과 진흙으로 침수됐고 아발론 블러버드 옆 보도와 남쪽으로 향하는 차선 한 개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48가구의 수도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오후에 다시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파열된 수도관은 110년 된 주철 파이프며 1년 전 같은 파이프의 다른 부분이 터져 물이 도로에 넘치면서 차단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아역 배우 출신의 20대 청년 오스틴 메이저스가 LA의 한 노숙자 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관에 따르면 27세의 오스틴 메이저스가 노숙자 전용 주거시설에서 지내다 1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까지 오스틴의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펜타닐을 과다 복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스틴은 2000년대 NYPD 블루와 위기의 주부들 등 다양한 TV 드라마에서 아역으로 출연하며 한때 유명세를 얻었던 배우였지만 왜 노숙자 시설에서 지내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펜타닐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달에는 18살의 타일러 샌더스 배우도 약물 중독으로 숨진 바 있습니다. 아마존이 소유한 자율주행 스타트 기업체인 죽스가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면서 앞으로 무인 택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죽스는 어제 캘리포니아 포스터시티에서 직원들을 태우고 약 1.6km 떨어진 두 건물 사이를 오고 가는 무료 셔틀 서비스로 자율주행 시범 운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보 택시는 최대 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으며 운전대나 페달이 없고 후진 없이 방향을 바꾸고 최대 35마일 속도로 양방향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인 로보택시는 죽수 직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수십 대의 로보택시를 제작했고 앞으로 더 많은 차량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죽수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가스, 포스터시티, 캘리포니아, 시애틀 등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도요타 하일랜더 차량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티모빌 서비스가 어제 저녁 장애가 발생해 중단되면서 미 전역에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비스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티모빌은 LA와 시카고, 라스베가스, 뉴욕 등 주요 도시들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켰고 오후 10시쯤 먹통 사태가 최고조에 달하자 8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용자들은 네트워크 장애로 전화와 문자를 이용할 수 없었고 휴대폰 네트워크 상태가 긴급 전화만 가능한 SOS 모드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티모빌은 새벽이 되어서야 상당 지역의 네트워크를 복구했지만 여전히 먹통 사태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9일째입니다. 건물 잔해에 갇혔던 여성이 205시간 만에 구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구조작업이 중단되고 사망자는 4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에서 생존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205시간을 버텨낸 튀르키예의 여성입니다. 이 시리아의 10살 소녀도 185시간을 무너진 아파트 속에서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이제 갈수록 뜸해지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10개 주 가운데 7개 주에서 구조 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도 생존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Dragging live people out from the rubble and finding those who died in the rubble. That's coming to a close. And now the humanitarian phase. That's our obligation now. 전 세계 지원이 쏟아지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와는 달리 구호 사각지대에 놓인 시리아 북서부는 포기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지역 유일한 구조대인 하얀 헬멧마저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첨단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맨손과 곡괭이로 콘크리트 더미를 일일이 파내며 구호 작업을 해왔지만 한계에 직면한 겁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만 5,400여 명, 부상자는 10만 5,5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만 2,900여 명이 사망했던 지난 1939년 동북부 에르진잔 지진 피해 규모를 뛰어넘는 것으로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에서는 당국과 하얀 헬멧이 밝힌 것을 합친 사망자가 3,600여 명입니다. 이에 따라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4만 명에 근접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MBC 취재진은 튀르키예 전역을 돌면서 이번 강진 피해를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동하는 동안에도 지진의 참상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차주혁 기자입니다. 하타이주 곳곳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쭉 뻗은 도로를 따라 지진파가 덮쳤고 1km 넘는 구간이 깨지고 갈라졌습니다. 왕복 4차선 고속도로 가운데 두 개 차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도로가 성인 키높이만큼이나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주행 도중 순식간에 갈라지고 무너진 도로 한중간에 운전자는 차만 세워놓고 몸을 피했습니다. 삼복도로에선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떨어져 길을 막았습니다. 거대한 돌더미들이 쏟아진 곳을 따라 산이 움푹 패였고 크고 작은 바위덩이들은 주택가 담벼락에서 멈춰섰습니다. 하타이주 외곽의 한 목장은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굴착기가 길게 파낸 도랑을 따라 희생자들의 시신이 묻히고 그 위엔 신원을 적어넣은 나무 표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이틀 연속 현장에 가봤더니 하루 만에 희생자들이 얼마나 더 많이 늘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12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의 아픔은 곳곳에 깊게 팬 상처로 남아있었습니다. 하타이주 이스켄데룬에서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완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정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정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요.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로는 이례적으로 상당 부분을 야당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사류다. 자기 반성처럼 시작했지만 결국은 민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회 위신이 떨어진 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국회 전체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불신받는 건 민주당의 내로남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의석수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두고두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비판했습니다.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4분 연설 가운데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3분의 1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비전도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시종일관 남탓과 무대치욕으로 일관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정의당도 집권 여당이 대통령 심기 경호처가 돼버렸다며 민생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이 어제 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공격했는데 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기자들에게 장문의 입장문이 배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아니라 대통령실 대변인실 명의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 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 계좌로 48번 거래됐다는 대목. 대통령실은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를 활용당했을 뿐이라며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8번에 대해선 5일 동안 팔고 3일 동안 산 게 전부라며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이상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반박했습니다.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37번,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27번 언급된 사실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5일 팔고 3일 산 게 전부라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통 투자자들은 한 종목을 5일 매도, 3일 매수 방식으로 48번이나 통정 거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정작 김건희 여사는 빠진 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결만 나온 거여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의 사진이 들어간 기념 우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김주혜의 이름을 공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계자로 내세우는 것인지는 분석이 엇갈립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새 우표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를 기념한 것인데 8종 가운데 5종의 김주혜의 얼굴이 담겼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모습으로 불패의 핵 강국 위용을 과시했다는 설명 등이 적혀 있습니다. 체제 선전의 도구인 우표에도 김주혜가 전면에 등장한 겁니다. 북한은 군 장성들을 병풍처럼 서게 하고 최고 존엄의 얼굴을 서슴없이 만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열병식에선 북한 군대를 이끄는 상징인 김정은의 말 뒤로 김주혜의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0년 당 창건 기념 열병식 주석단에 서며 후계자임을 알렸습니다. 당시 27살 김정은은 북한군 2인자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반면 11살인 김주애는 이름도 비공식적으로 알려졌을 뿐 북한 매체가 밝힌 적도 없고 직위도 없습니다. 때문에 본격적인 후계 준비보다는 김 씨 일가, 이른바 백두혈통의 권유과 씨의 무게가 실립니다. 김주애보다 3살 위로 알려진 첫째 아들의 역할도 확인되지 않아 정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군의 어떤 특정한 성과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서 김주애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 후계 구도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2인자로 평가받아온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공교롭게도 김주애가 등장한 뒤 공개석상에서 중심이 아닌 주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측과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맡고 있고 정부도 위상이 바뀌었다고 볼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부인 커밀라 왕비가 대관식에 이전 왕비들이 쓰던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을 쓰지 않고 1911년 메리 왕비가 대관식 때 썼던 왕관을 재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20세기 들어 영국 왕비들은 대관식에서 코인으로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을 착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보석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할 때 빼앗아간 것으로 알려져서 식민지의 피눈물처럼 여겨졌고요. 이 때문에 인도와 외교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 커밀라 왕비가 오는 5월 대관식에서 코인으로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을 쓰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국 왕실은 찰스 3세의 증조 할머니인 메리 왕비가 썼던 왕관을 손질해서 이번 대관식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서 있습니다. 2월 14일은 2018년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크랜드 총격 참사 발생 5주기였는데요.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 플로리다 지역 초등학생과 교직원 등이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하트 가운데 17은 사망자 17명을 추모하기 위한 거라는데요. 5년 전 밸런타인데이에 발생한 파크랜드 총기 난사 사건은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학생과 교직원 등 17명이 숨져 미국인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소행성이 폭발하자 깜깜하던 하늘이 순간 번쩍입니다. 영국 해협의 새벽 하늘에서 소행성이 폭발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약 1m 크기의 소행성은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 폭발했고요. 크기가 작아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소행성은 지구 충돌 전에 포착된 7번째 소행성으로 충돌 약 6시간 전에 확인됐다고 하네요. 필리핀 정부가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정이 자국 선박을 레이저로 겨냥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앞서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지난 6일 필리핀의 베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군용 물자 보급 작업을 하던 자국 선박을 중국 함정이 레이저로 겨냥했다고 밝혔는데요.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 함정의 레이저 투사를 공격 행위로 지칭하면서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공식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우리 해역에서 법에 따라 대응을 했다며 곧바로 반박했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수시로 무력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제로 달러,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고.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보행자들만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 그런데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모습이 공개돼 많은 누리꾼을 놀라게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서울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빨간불 신호에 멈춰 섭니다.
그런데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한 차량이 길을 건너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는데요. 맞은편에 사람이 건너오자 아슬아슬하게 피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본 대부분 누리꾼은 이 차의 어이없는 행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람인 줄 착각하겠다. 건너는 사람들이 큰 반응이 없는 게 더 웃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주차장에서 목격된 황당한 주차 행태에 대한 사연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함께 공개된 사진은 경차가 아닌데도 경차 자리에 주차하면서 그마저도 주차칸을 두 개 넘게 차지하며 비스듬히 주차한 차량이 보입니다. 글쓴이는 이 차주에게 제대로 주차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데요. 그러자 차주는 본인 요구사항만 강박하고 강요한다. 피해주고 살지 말라며 오히려 글쓴이에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당당하다며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 문자 보낼 시간에 그냥 제대로 주차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의 메시지에 한 신입사원이 응답한 방식을 두고 온라인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얼마 전 글쓴이가 신입사원과 상사와의 메신저 대화를 보게 됐는데 신입이 상사의 업무 메시지에 하트 표시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보고를 받거나 하면 네,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끝내지 않냐며 황당해했는데요. 글쓴이가 말하는 이 하트는 카카오톡에서 쓰이는 리액션 기능으로 하트 외에도 좋아요, 체크, 웃음, 놀람, 슬픔 등 모두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본 직장인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별걸 다 거슬려 한다 이런 반응도 많았지만 대답 없이 하트만 다는 건 예의 문제라며 글쓴이의 의견에 공감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전통 문화를 자신들 것이라 우기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이번엔 우리 기술로 지은 건축물을 중국이 지었다고 말했다가 망신을 당한 한 중국 외교관이 화제입니다. 철로 만든 하프라고 불리는 튀르키예 서부의 차나칼레 대교입니다. 3.6km 달하는 이 다리는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만 2,000m가 넘어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데요. 중국 한 고위급 외교관이 중국이 튀르키예에서 건설한 이 다리가 지진을 견뎌냈다며 SNS에 자랑했습니다. 주 프랑스 중국 대사관도 이러한 주장을 SNS로 공유했는데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교는 한국의 기술과 자재로 4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개통됐는데요.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럽 철강 공사협회로부터 수상도 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이 한국이 지었다, 외국관이 아니라 거짓말쟁이라 말하자 해당 총영사관은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미국의 한 검은색 차량 위로 수십 개의 풍선이 보입니다.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한 여성이 구매한 풍선 같은데요. 날아가지 않게 풍선끈을 차에 고정한 듯합니다. 여성은 풍선들을 한번 바라보고는 이 상태로 차를 몰고 그냥 출발합니다. 여성이 영화처럼 차가 날아간다고 생각했을 거야. 귀여운 누리꾼 반응도 있었고요. 도착했을 때 풍선이 남아있을까요? 떨어진 풍선이 다른 차 시야를 가리기라도 한다면 생각만으로 아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일본입니다. 역시 발렌타인데이와 관련된 사연인데요. 손에 들고 있는 건 대체 뭘까요? 굳어진 흙 같기도 한데요. 실패한 초콜릿을 그대로 배수구에 버려 막혀버린 것이라면서 한 배관공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수제로 만들 때 보통 초콜릿을 녹이는데 배수구로 버려진 초콜릿이 굳으면서 배관을 막았다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올해도 미안해라며 고백하는 글도 있었고요. 소량으로는 저렇게 막히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제로 달러,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달러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2월 14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